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황교안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제가 금수저 같죠.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 이름은 산천동입니다. 동네 이름만 봐도 부자처럼 보이죠.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 동네에 살고 있었으니까 뭐 저희 집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집이었어요. 옛날에는 학교 갈 때 도시락 싸갔는데 도시락도 싸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 검사를 하신 거 한 걸 알고 계시죠? 제가 검사장을 한 것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기서 광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도지사도 있고 뭐 그렇지만 검사장도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했습니다. 제가 살던 그 동네에 그 벌거숭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학 갈 돈도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돈부터 먼저 벌고 학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어머니에게 했다가 난생 처음 야단 맞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하고 그런 어려운 집에 살았었습니다만은 제가 1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저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도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또 고시동시에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 신학도 했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제가 아주 굉장히 83년도에 신학을 마쳤어요. 굉장히 오래. 그런 모든 것들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결국 뭐냐 하면 제가 10살 때 처음 교회에 가서 그런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 벌거숭이가 총리가 됐다는 데 대해서 놀라시지 않네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60년대만 해도 1년에 우리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60불, 100불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몇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래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초강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 변화에 이런 변화에 분기점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바뀐 것도 뭐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바뀌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구원 받은 것을 잘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 당장 죽어도 기쁘게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니까. 여기 있을 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 아무 걱정과 어려움들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제가 생각도 안 했던 정치도 했습니다. 그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가 어렵고 또 이것저것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네가 나가라. 그래서 정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1년 2개월 만에 총선이 있었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 또 우리 당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근데 4.15 총선에서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치에는 맞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나는 정부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정치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총선 끝난 직후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 이제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답을 주셔야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답이 없어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 저는 정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아닌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주춤 제가 정치를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당직은 다 내려놓았지만 당에서 떠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원고주춤한 이런 상황에서 뭐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지 한 1년 1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하면 저는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나름대로 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다섯 가지 요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회개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필요한 것 간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1년 2개월 동안에 저의 간구에 대해서 주신 답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회개를 시작해보니까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범한 거였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런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범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당대표가 된 뒤에 우리 당이 이겨야 되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을 하자. 그래서 당 들어갈 때 첫 메시지도 통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대표되고 나서 당이 좀 추스려지니까 제가 통합을 추진했어요.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우리 당에서 갈라져 나간 당입니다. 또 우리공화당 우리 당에서 갈라져 나간 당입니다. 이런 당들이 있었는데 이런 당들을 다 묶어서 통합을 해야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답이 통합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선언을 하고 그 당의 각 당의 리더들하고 이제 쭉 논의를 하는데 잘 되더라고요. 이 그 정당 통합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란 경우도 많지 않은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나서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진행했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냥 통합을 추진 나간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통합을 계속 추진해 나가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바른미래당을 쪼개서 너희 당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통합을 멈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 바른미래당은 우리 당보다도 더 결속력이 강한 당입니다. 선수, 소위 국회 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의원도 몇 선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런 곳이에요. 나가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눠진다는 말입니까?
이게 만약 나눠진다면 그 열 몇 명의 의원 중에 몇 명이나 우리 당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이 통합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 통합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총선에서는 참패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우쳐 주시,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네가 내 말 안 듣고 간 결과가 뭐냐? 당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 이런 깨우침을 주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멈춰라, 멈춰라 했는데 나는 그냥 갔단 말이죠.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당을 쪼개서 너희 당에 들어 보내줄 테니까 멈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나는 간 거예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산다고 그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복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했단 말입니까? 내 안에 막 자책이 쏟아지고 가슴이 막 미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막 목이 메고 정말 그냥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개를 쭉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도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예들을 들자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들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데서 얘기한 것 중에 일부도 또 뭐 들으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이런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런 기도를 하실 겁니다. 회개의 영을 물려 주시옵소서.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겪고 나니까 회개의 영을 물려 주신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해서 회개하는 이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을 물려 주신다는 것은 죄인 된 나를 토설하는 것이에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그냥 계속 기도 회개만 했는데 그 기도 마칠 때쯤에서 회개 기도 마칠 때쯤에서 뭐 주마등처럼 내 회개 제목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 4일 동안 막 집중적으로 회개한 것들이 제목이 돼가지고 내 앞에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교만했다, 자고했다, 사랑이 없었다, 남탓했다, 네 자랑했다. 회개의 제목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제목들이.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메모를 다 했어요. 그 다음 날도 회개 기도하고 마치는데 또 주마등처럼 그 회개 제목들이 쫙 흘러가요. 그 다음 날도. 3일 연속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정리해보니까 회개할 기도 제목이 31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회개가 되면서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없었어요. 회개 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새 힘을 달라고 하는 건 간구 아닙니까?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간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계속했어요.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회개에 집중해서 13일째가 됐는데 기도를 회개 기도를 마칠 때 이 13일간의 회개 과정에서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회개 기도하고 마치는데 맨 첫날 마치는데 갑자기 생각도 안 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요. 그 다음날도 회개 기도 마칠 때 또 찬송이 흘러나오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넷째 날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가 아니라 그냥 안 나왔나 보다 이러고 말았더니 나중에 우리 아내하고 얘기해보니까 이제 또 아내가 그랬대요.
내가 이제 기도 마치고 오늘은 찬송이 안 나왔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아니 오늘은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보통 때 경험하기 어려운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믿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청년 두 사람이 저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아니 제 말을 신뢰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도라는 거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들었죠? 그렇죠? 대화라는 게 뭡니까?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거죠.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게 대화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속 내 간구만 막 뱉어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하실 건지 이거를 말씀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해놓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맞춰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후안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쓰레기처럼 취급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막 얘기만 해놓고 하나님은 말씀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릴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1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어요. 이제 회개는 어느 정도 됐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니까 나가라. 정치를 하러 다시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정치를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라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13일간의 회개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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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회개시켜 주시더니 그 다음에 일으켜 세울 테니까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제 지지율이 모든 정치인 중에 1등이었습니다. 30% 40%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에 들어간 지 45일 만에 제1당의 당대표가 된 겁니다.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정치권에서 하는 말이 지지율이 깡패다. 뭐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뭘 했거나 지지율만 높으면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지지율이 1%도 안 됩니다. 제가 1년 넘게 쉬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시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지지율 30% 40% 뒀던 것이 네 공인 줄 알았느냐? 내가 너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리고 네가 1% 네 힘으로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가라.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며칠 뒤에 3일 뒤에 제가 이제 정치 재개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회개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라. 네가 회개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목사가 회개할 것을 이야기해 줘라. 그러면 내가
세울 것이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아니 그 다음날부터 목사님과 컨택해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회개를 전했습니다. 뭐 아무데나 가서 회개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큰 교회부터 먼저 가야죠. 그래야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 안에 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 잘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평소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오는데 그런 분들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도 회개하고 목사님도 교회도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입이 안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가서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왜 목회자들더러 회개하라고 하는가? 북한에 많은 돈을 많은 목사들이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 갖다 준 돈 중에 상당수가 다시 남한의 좌파우파를 굳이 말한다면 좌파로 돈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데 쓰이게 했다. 내 백성이 낸 헌금을 잘못 써서 내 백성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지금 우리가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보면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목회자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권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높은 데 앉아있던 고관대작들이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는 훈련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 아직도 자리 구분이 남아있고 교회 아니 아직도 서열이 남아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청년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말이 되면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회장을 뽑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종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번 총회에서는 청년회장이 아니라 청년회 종을 뽑읍시다. 그랬어요. 다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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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뽑은 건 청년회 장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깨달음이 있은 뒤에 우리 여전도 회장에게도 여전도회에도 우리 여전도 회장이 아니라 여전도회 종을 뽑읍시다. 집사님들에게도 다들 아멘 해놓고서는 다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을 뽑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할 게 참 많아요. 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갔거든요. 근데 교회가 바뀌질 않은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자꾸 전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 장로, 권사, 집사님이고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 교회에. 얘기하고 나니까 목사님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아멘 하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널더러 교회의 타락을 얘기하라고 그랬냐. 목회자의 타락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은 야, 참 우리가 너무 불순종하는구나. 자꾸 사람 눈치 보느라고 회개의 초점을 흐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목회자들이 타락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같이 주신 것은 목회자들만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 목회자들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지를 않아서 같이 그렇게 거룩함이 무너지게 된 것이니까 같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남 탓할 게 아니라 나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셋째는 교회 재정을 함부로 썼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 함부로 썼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넷째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적하셨습니다.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첫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뭐였는가 하면 나라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마지막 네 번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다음 과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것이에요. 이 정부가 잘하는 거야 뭐 격려해야 되죠. 그렇지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뭉쳐서 교회 혼자 해서는 안 되니까 뭉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지켜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회개 기도를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테니까 나가라고 한 그 바로 다음 날 그 인천 연수 을이라고 하는 선거구에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재검표라는 건 이제 투표하고 나서 개표했는데 그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걸 봉인해가지고 이제 재판부가 배정돼서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뜯어본 거예요. 그 뜯어봤는데 거기에 도저히 유권자가 집어넣었다고 볼 수 없는 이런 투표용지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도저히 유권자가 투표한 용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한 선거구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정상 도장이 아니라 시뻘겋게 문드러져 있는 이런 투표용지가 1900장 중에 1000장이나 1000장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 이상한 투표지를 만약 받았으면 거기서 현장에서 되게 이의 제기를 하거든요. 저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런 걸 딱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할 때 그런 이의도 하나도 없었고 물론 그런 이의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었어요. 그런데 재검표해 보니까 다시 열어보니까 시뻘겋게 도장이 문드러져 있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문드러져 있는 투표지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거는 중간에 투표 이후 개표 재검표 이전에 그 사이에 누가 바꿔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하면 투표용지 받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 기표하고 그 다음에 접어서 투표하면 넣죠. 접어서 넣죠. 그 접으면 이게 구겨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종이 무게 때문에 더 구겨져요. 그래서 실제 투표용지들은 구깃구깃합니다. 개표할 때 뭐 이럴 때도 또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재검표 현장에서 보니까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한 40% 가까이 나왔어요. 30% 아니면 40%. 내가 이렇게 목축으로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용지가 어떻게 재검표 하면서 나옵니까? 그래 제가 야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재검표 현장마다 다 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총선 끝에 제게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었어요. 사실은 나는 오랫동안 선거사범을 다룬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다룬 사람이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정치인들은 선거 불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안 합니다. 뭐 저도 그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저주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동안 그냥 안위에 빠져 있었구나. 바로 기도 마친 그 다음날 재검표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지금이라도 외쳐라.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부정선거였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건들, 증거들을 보면 이걸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보거나, 보라고 눈앞에 보여줘도 안 보거나 머릿속에 뭐가 좀 딴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그림을 이렇게 다 보여주면 내 얘기가 끝나기 전에 아, 부정선거였구나 이렇게 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밝혀내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실까? 부정선거가 그대로 작동되고 유용하게 된다면 다음 선거가 마찬가지로 부정선거에 의해서 불의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선거가 바로 뭡니까? 그게 대선이잖아요. 그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정부가 더 넘어가면 지금도 이미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한 60% 70%가 사회주의화되어 있어요. 자유주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에 지난 2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된 돈이 55조 내지 60조가 됩니다. 우리 1년 예산의 10분의 1이 재난지원금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주의의 패턴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 주는 거거든요. 사회주의는 유물론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런 건 아시죠? 그 사회주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중국에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교회 없어요. 가짜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물론 이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만은 세워진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중국에도 가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물론 지역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자체는 체제 자체는 민주주의를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에 기반한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사회주의가 된다면 제일 먼저 핍박받을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사회주의가 되면 누가 제일 먼저 핍박받을까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6.25 때 그 바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희생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선거 그냥 놔두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데 왜 이걸 방관하고 있느냐? 정부가 잘못하는 거다. 뭉쳐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회기기도를 마친 다음에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정부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등급으로 올리면서 대면 예배 전면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대면 예배 전면 금지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속에서 막 피가 쏟았습니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라는 것은 뭐냐? 예배를 막는 것이고 교회를 막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는 속이고 모여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예배의 자유입니다. 다만 우리 헌법 37조 2항에는 이러한 국민의 자유는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37조 2항입니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종교의 자유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나는 앞으로 계속 대면 예배만 다닐 거다. 이러고 목사님들에게 교회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대면 아니라 영상으로 보면서 오징어 껍데기인가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는 신사참배를 막아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했던 그런 백성입니다. 예배를 40% 드리라고 하면 30% 드리고 20% 드리고라고 하면 20% 드리고 10% 드리라고 하면 10%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드리지 말라고 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언제 우리 세상이 우리 하나님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고 계세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이름은 멋있죠. 제가 장관이 돼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이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장관이 앞으로 난 박근혜 대통령을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장관을 시켜서 제가 장관이 됐습니다. 그 가서 이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 업무 내용 중에 우리 핵심 업무 중에 차별금지법 입법. 그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법무부가 그 입법 주무부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아냈으니까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없죠? 우리 아직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정책을 냈던 대통령과 싸우지도 않고 아무 소리 없이 막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이렇게 아주 불편한 게 있었어요. 아니 지금 법무부의 핵심 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 나는 목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나는 나대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내가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받고서 내가 그걸 막았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2013년이죠.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 시도였답니다. 세 번째 시도가 있도록 그냥 방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처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막 횡행하는데 그때 교회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게으름을 체크하시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은 회개할 때다. 지금은 회개할 때다. 지금은 회개할 때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서 많이 전하고 있어요. 많이 얘기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뭐 아니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만은 실제로 회개가 일어나질 않고 있는 데가 많아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밖에 세상에 이게 별로 안 퍼지고 있어요.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남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시작하고 퍼뜨리는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거점, 핵심 회개 거점 교회들이 생겨나고
목사님들이 생겨나고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회개 뭐가 그렇게 어렵냐? 회개만 하면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 매일 열어라. 정권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로부터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회개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교회에도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 이 정도 남아있어요. 유럽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들이 다 그냥 관광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무너지고 있어요. 동성애법이 합법화된 주들이 대부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새벽기도를 합니다. 모이라고 하면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그러나 희망은 회개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정말 감사한 것은 실제로 이제 회개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좌우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가까이 지내고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뿌리가 있는 미국하고 멀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막을 힘이 우리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살릴 힘이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습니다.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회개의 불길이 우리 대한민국을 뒤집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나라, 애국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대각성, 회개 대각성 집회를 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함께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되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